여보세요? 꽃님 고맙습니다. 김원조씨. 예.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일단은 제가 첫 바짝 나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첫 바짝 나가가지고 저 올킬하고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 중학교 동창회들이. 확실히 동창회 맞습니까? 아 예, 진짜 내 모든 걸 다 걸고 동창회예요 진짜로. 당신 친구 없잖아요. 아니 진짜 있어요 진짜로. 오늘 한서나 와요 오늘. 한서나 온다고요? 네 시스타 한서나. 그럼 저도 갈게요. 아 시스타가 아니라 그거 시크릿. 그럼 저도 갈게요. 오세요 오면. 제가 일파할게요. 아 저 진짜 아 저 진짜 올킬 딱 깎게요 진짜로. 네가 지금 제가 당신을 잘 아는데 첫 바 따로 나간다는 거는 지면 바로 도망가는 거고 올킬하면 영웅 되는 거고 뭐 그런 마인드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에이스가 뒤에 있어야죠. 저를 일단은 에이스로 생각하신다는 거는 예. 일단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인드니까 제가 일파할게요. 아니 그게 에이스가 뒤에 받쳐줘야지 이제 첫 받다가 이제 든든하게 하지 않습니까? 형님이 만약에 지면은 제가 큰일 나요 진짜로. 아 큰일 안 납니다. 제가 일파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소주 두 병 먹기로 했다면서요. 이겨야죠. 제가 일파할게요. 아. 김봉준 씨. 예. 방송입니까? 동창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동창회가 이게 원래 좀 잡혀 있었어요. 처음 그 오래 전부터. 시청자입니까? 친구입니까? 당연히 시청자분들이죠. 근데 또 그렇게 또 비교를 하시네. 시청자 하시면 시청자가 동창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쪽 동창회 그 뭐야 약속 잡아놨는데 안 가라고 하면 안 갑니까? 예, 안 갑니다. 진짜 시청자를 개시폭으로 보시네요. 시청자가 돈입니까? 별풍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일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어떤 거예요? 말할까요? 제가 뭐라 말... 너 제대로 말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예? 이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아일루님이 아니라 이제 열혈분들한테 이제 말한 거를 제가 이제 말해도 되냐, 이 말이죠. 이 새끼 역시나 뒤통수. 아 또 몰아간다. 와 진짜 난 무서운 새끼네요. 아 또 몰아간다 진짜. 와 이 새끼 너 혹시 충신이 전라도세요? 아 저 그런 지역 발언 존나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일베 하세요? 저 그런 발언 싫어합니다. 아니 일베 하시나 아니 그 뭐지? 제가 여러분들 진짜 몰랐는데 일베라는 사이트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철구 형님 덕분에 알았어요. 아 알게 됐는데 그 제가 아니 뭐 나 때문에 알게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철구 일베 연간 검색어에 뜬다고요. 아니 일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가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때 일베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일베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야 너 그러면 하이, 헬로우 안다고 미국인입니까? 일베 용어를 쓰잖아요. 가자 이기야 이러잖아요 맨날. 그거 이기야는 그...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 예? 아니 부산 사투리인 거 알죠? 아는데 억양이 이기야 이러잖아요. 저 원래 이기야 저기야 이기야 씁니다. 왜요? 사투리 아닙니까? 제 새끼가 나를 일베 총으로 몰아가네. 저는 제일 싫은 게 일베충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 뭐지? 휴대폰 인터넷 그 사이트에 왜 즐겨찾기 일베가 돼 있는데요? 지금 말 조심. 제가 휴대폰에 즐겨찾기 일베 사이트가 있다고 없으면 100만 개 빵? 아니 즐겨찾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간 목록에 왜 있는데요? 들어간 목록에 어디에 있다는데요? 들어간 목록요. 들어간 목록 어디에요? 들어간 목록요. 인터넷 들어간 목록 없으면 너 나한테 지웠겠죠 당연히. 아니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지울 틈도 없어요. 어디 아니 있... 맨날 지우잖아요 그거. 아 이 새끼 방문 기록이죠. 방문 기록. 아니 거기 말고요 휴대폰이요. 휴대폰 휴대폰 저 지운 적도 없어요. 잘 보세요. 자 만개방입니다. 자 아니 네. 그러면 주소창에 I 눌러보세요. WW 하고 I 눌러보세요. WWW
저 아니 컴퓨터요 컴퓨터. 자 만개방이에요. 자 있어요. 나이 샷 만개 주세요. 만개 주세요. 저거 아니야 저거? 매니에? 매니 이 새끼 뭐 영어도 모르세요? 지금 제가 일베 사이트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선동진호에서 제 이미지를 깎아먹었어요. 만개 내놓으세요. 아니 그 방문기록 못 들어가나요? 방문기록? 저기요 김봉조씨 네. 일베 쓰레기 집단이랑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일베를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 안해요. 예? 아니 저는 일베를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 안하고 일베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역 드립, 지역 발언, 그리고 이제 고인 모독 이런 새끼들이 쓰레기지 일베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베가 고인 모독, 지역비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발언 그런 사이트인데 뭔 일베를 욕하지 말라 그러세요? 일베를 욕하지 그런 사이트예요. 일베를 욕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일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보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베 자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일베에서 까먼 적이 없어서 일베에서 포온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꿔서 올릴 뿐이지. 근데 거기는 뭐냐면 그런 재밌는 뭐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뭐 근데 거기에 이제 특정 인물들이 이제 지역 발언이랑 그리고 이제 재밌으면 지역 네. 발언이랑 지역 비하 발언 고인모도 해낸 대령구나. 네? 김부는 그런 논리구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 고맙습니다. 재밌기만 하면 여러분들 고인모도 지역비하 해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김봉주 씨의 마인드 많이 배우세요. 김봉주 씨, 아 그렇구나. 김봉주 씨의 마인드는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김봉주 씨. 나 진짜 다 말한다 진짜로. 아니 뭘 뭘. 그만합시다. 김봉준 씨! 김봉준 씨! 김봉준 씨! 이런 식으로 우리 둘이가 치고받고 뭐가 재밌겠습니까, 김봉준 씨? 아, 그렇죠. 예. 김봉준 씨! 예. 화이팅하고 별풍선 빨아당깁시다. 아니, 근데 아 저는 진짜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왜 또 이렇게 선동질을 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일베 욕하지 말라면서요. 일베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베 하는 사람들 다 욕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 말이죠. 일베 하는 사람들이 지역비하 좋아하고 고인모독 좋아해서 가는 사이트예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일단은 철구 형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는데 왜 방송에서는 자기가 일베 안 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진짜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아니 저는 마음에 손 놓고 일베 사이트 들어간 적 없어요. 아 그럼 제 눈이 리신인 건가요? 예, 네, 리신 맞아요. 저는 진짜로 없습니다.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요. 야 솔직히 뭐 이기야, 뭐 기분 좋다. 이런 거는 일베를 안 해도 다 아는 용어들이죠. 그러면 오늘의 유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유머는 유머를 그런 거 보려고 들어가는 사이트고. 네. 우유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유가 왜요? 아니 우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리고 오유 일베보다 솔직히 저는 자주 가는 사이트가 와이곳입니다. 아 그렇죠. 와이곳은 자주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게 많아서 와이곳의 새끼들이 진짜로 보면 인생 타락한 새끼는 모임이라 가지고 재밌어요. 그쪽도 이제 와이곳의 그 막 핵 팔고 그랬잖아요. 와이곳의 핵 판 게 아니라 네네네네. 핵은 아이템 매니아에서 팔았고요. 구글링에 그 형님 아이디 치니까 아직도 남아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글에 이제 제 아이디 치시면 도토리 상했군. 네, 일단 여러 가지가 떠요. 근데 그건 좀 저의 반성한 한 시간들이에요. 그거를 언급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은 네. 지금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형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다가. 아, 네. 아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 이 새끼가 얼마나 힘들면 요리를 쳐 팔아먹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형님들, 왜 철구 형이 정모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왜 봉준이가 정모 안 하는지 아세요? 그만합시다, 진짜. 그만합시다. 아니, 우리가 디스해가지고 뭐가 남는데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지. 아, 근데 나빠질 이미지도 없잖아요. 김홍준 씨, 네. 끝까지 저에게 반항을 하겠다 이 말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예요? 아니 저 그 이제 중요 부위 그 몇 센치인지 그런 걸 왜 방송에서 왜 말해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때 기분 너무 많이 나빴어요 진짜로. 제가 말했다고요? 와 또 아니 제가 말했다고요? 그럼 누가? 말 제대로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방송에서 먼저 말했다고요? 그럼 누가 말했는데요? 이미 네가 나와가지고 봉준이가 몇 센치네 그런 드립이 나와가지고 제가 목욕탕에서 이 새끼 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인 걸 왜 말을 하냐고요. 봤어요 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말할게요. 대물입니다. 김봉주 씨 전나게 굵직하고 대물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진짜로. 기분이 나빴다고요? 아니 그때 목욕탕 같이 갔을 때 너 뭐 여자 새끼냐고 그랬잖아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컴플렉스가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우리 동생보다 더 작은 거예요. 우리 동생이 지금 5살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예. 아 그래서 너무 아 이게 몰랐는데 크니까 컴플렉스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말 들어도 됩니까? 어떤 거요? 저도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상처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건데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사 온다고 해놓고 TV 태운 거 TV 태웠는데 나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거 사실 우리 어머니가 뼈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처음 사준 TV였어요. 그거 그때 해결했지.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보고. 아 진짜 좀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나 진짜 또 그때 생각난다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씨발 새끼야 죽을 뻔했다고 가족들 다 이 개새끼야. TV가 문제냐 이씨. 그만합시다. 예? 서로 들뜰게 없잖아요 김봉주씨. 김봉주씨 예 서로 악수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쪽이네. 게임 끝났나? 김원준 씨. 예. 벌써 오지게 쳐봤고 동창회 갑시다. 인정.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예, 여쭤보세요. 그 철구 형님이 이제 결혼을 이제 10월달에 하시잖아요. 10월달에 하시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요. 정말 사회가 최고입니까? 아니 까루입니까? 뭐 이거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아 진짜요? 그럼 뭔데요? 아니 인천에서 하는지 부산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요? 아니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아 맞다. 네. 김봉준이 분명히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돈을 제일 많이 낼 것이다. 많이 낼 것이다. 우리 누나가 일단 5,500만 원 낸다 그랬거든요. 당신이 그럼 5,6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로 사실일지 만약 거짓말 쳤으면 여러분들은 다 송인제입니다. 자 김풍씨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이 도박장도 아니고 무슨 5천 아니 저희 누나가 5,600만원 아니 5,500만원 내준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축의금 5,600만원 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습니다. 연예인들 모르세요? 1억도 내고 그래요. 하 진짜
아, 제가 무슨 재벌 2세도 아니고 5,500만원 어떻게 됩니까? 좀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정말로. 아, 그러면 5,500만원 안 되면 5,499만원.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네. 철구 형님 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진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밖에서? 밖에서 뭐요? 아니, 왜 밤에 선글라스 왜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옷은 왜 입어요? 아니, 그거 뭔 개쪽 같은 논리예요. 그럼 왜 옷 입어요? 아니, 옷을 입어야 밖에 빨가벗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는 눈이 적같이 생겼으니까 가리려고 쓰는 겁니다. 왜요? 아, 그러셨구나. 난 또 몰랐죠. 아니, 밤에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다니시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선글라스는 패션입니다. 그러면 궁 안에서 선글라스 연예인들이 왜 쓰는데요?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연예인이란 뜻이네요. 연예인 맞아요. 왜요? 아니, 아까는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요. 연예인보다가 솔직히 유명인사, 유명인. 아, 그런거죠. 무슨 제가 연예인입니다. 아, 유명인사. 이 새끼 뭐 연예인 팬 그러는데 눈 때문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보다 인지도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중견 연예인보다는 인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다. 왜요? 네. 아니, 진짜 8시 뉴스 그리고 뭐 9시 뉴스 뭐 뉴스 뭐 트리플 크라운 했으니까 당연히. 예. 뉴스 얘기하지 마라고 이 새끼야. 미안. 미안. 와, 근데 저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아, 뭐예요? 예? 맨날 이제 예. 뒤통수 뭐 봉준이 뒤통수 친 인물이다. 예전에 뭐 뒤통수 쳤다. 갑자기 폼발이 하다가 철구니까 방송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진짜가 아니면 이런 글이 뜰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 뒤통수 뭐 김문철 뒤통수 이런 글 올라오면 이 새끼가 진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아니, 그쪽이 아, 방송 복귀하라고 계속 추천해줬잖아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또! 아무튼, 제가 복귀해라 했다고요? 와, 진짜. 아니, 진짜 와. 여기서는 팩트만 말합시다, 진짜로. 진짜 팩트만 말합시다. 아, 진짜 팩트만 말합시다.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팩트만 말합시다. 진짜. 제가 싫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요. 당신은 제 마음 안 드시냐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아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저한테 진짜 마음속에 뭐 담아두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아, 그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담아둔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 그럼 제가 되돌려서 물어볼게요. 예. 네. 당신은 왜 그러세요? 담아둔 거 있으세요? 전 담아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말씀해보세요.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복귀하고 나서 방송했을 때 이제 문자 네. 아 이제 카톡이 왔잖아요. 네. 그때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거는 너무 이간질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팬분들은 이간질을 해도 형이 믿어줄 줄 알았는데 새끼 이런 식으로 또 쓰레기만. 여러분들 이런 새끼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아니! 와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보이는 게 당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당 아닙니다. 저희 김문주 씨 실망 좀 했어요. 아니 장난이고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조금 약간 아니 얼마나 힘들면 형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거 진짜 저도 더 궁금한 건데 물어봐도 됩니까? 아, 예, 말씀하세요. 혹시 홍구 견제하세요? 아, 저 홍구 견제 안 해요.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이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홍구 견제 안 해요. 아니,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고 견제 안 해요. 근데 뭐 저희 둘이 있을 때는 홍구 씨발 새끼
또 없는 말. 아, 이거 비밀이라 그랬지. 미안해. 와. 아, 진짜 미안. 비밀이라 그랬는데 미안. 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봉준 씨.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봉준 씨. 네. 야, 서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둘이 좋은 말, 이런 말 좀 해주셔야죠. 아, 근데 난 진짜 철거 형님이 진짜 다 싫은데 그거 하나가 제일 싫어요. 뭐요? 안 씻는 거. 아니, 진짜 너무 안 씻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저도 네. 진짜 다 좋은데 여자친구 있는데 네. 어? 인서가 있는데 네. 다른 여자 아 씨! 아 좀 개소리 좀 하지 마! 아 좀 없는 얘기 좀 지워내지 마!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이 새끼! 아니 씨! 안 씻잖아 형! 이 새끼 쥐가 먼저 없는 얘기 꺼내놓고 아니 형 안 씻잖아! 야 이 새끼야 좀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 이 새끼야 나 방송 화장하고 와요 아니 형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제가 이제 이설이 이제 먹는 물을 제가 이제 물병을 이제 빨아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욕먹을 짓입니까? 굉장히 욕먹을 짓이죠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항상 방송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방송하고 있답니다 뭐야 이 개새끼 옹조씨 네 옹조씨 네 옹준씨? 네네네네 옹준씨는 좀 제가 딱 봤을 때 좀 약간 뚜드름 아재의 정찰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혹시 요 근래에 뚜드름 아재인 적 없죠? 어 없죠 네. 진짜로 뚜드름 아재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정찰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주 덜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어느 부분이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일단 너란 새끼는 나 기본적으로 예의 그 다음에 여자친구에 대한 태도 아니 저는 진짜 형들한테 예의 없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로 아 그래서 안기호 형한테 예의 없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라바기 형님한테 아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영화 뒤통수 쳤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아 나 진짜 봉준아 끝났다 화이팅 어 우리가 한 말은 다 꽁트 아니냐 그렇지 뭐 분량 뽑아내려고 한